So many times I thought you'd leave me. Broken inside, I feel I've lost my sanity. I don't believe in happy endings. Bottom of my pride and hope you'd still love me in the end. Didn't want to leave your heart.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가격은 19,000원이고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매트 섀도우 6개, 쉬머 1개, 글리터 1개로 구성되어 있는 총 8가지 섀도우가 들어가 있는 89 팔레트예요. 많이 쓸만한 컬러 두 가지가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더라고요. 발색력이 정말 좋은데 고르게 바르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딥하게 발색하면 얼룩이 쉽게 지는 어두운 컬러도 고르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글리터들도 가루날림 없는 촉촉한, 푹신한 그런 질감의 글리터라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더라고요. 매트 섀도우들은 가루날림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먼저 1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밝은 음영 컬러부터 깊은 음영 컬러, 포인트 글리터 등 다양한 톤의 베이지,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그야말로 데일리 브라운 음영 팔레트. 브라운 계열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취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굿 애프터 눈알. 살짝 붉은기가 느껴지는 베이지 컬러예요. 2번 스파클링 샤워. 붉은기가 느껴지는 골드 베이스에 파랑, 초록, 분홍, 골드, 오렌지 등 다양한 컬러의 빛을 내는 글리터 제품이에요. 3번 사연 있는 진저. 살짝 채도가 빠진 피치 브라운 컬러예요. 4번 버블리 빔. 밝은 골드의 쉬머 펄이 촤르르하게 감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5번 나른한 토스트.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브라운 컬러. 6번 음영 모드 돌입. 노란기가 도는 밝은 브라운 컬러인데요. 코 쉐딩으로서도 괜찮을 것 같은 컬러였어요. 7번 벌써 음영. 살짝 붉은기가 느껴지는 딥한 회갈색 컬러예요. 8번 브라운 정석. 이름처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브라운 정석 컬러입니다. 다음은 2호, 코랄학계의 핑크 정설. 전체적으로 코랄핑크 컬러들과 브라운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자마자 봄이 떠오르는 그런 팔레트예요. 코랄과 핑크 기운 뿜뿜하는 메이크업부터 데일리한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까지 가능한 팔레트. 사실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더 제 취향이에요. 컬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번 골든 코랄 버블. 골드 쉬머 펄이 들어간 코랄 컬러인데 코랄 색감보다는 골드빛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컬러라 애교살이나 하이라이트 역할로도 좋더라고요. 2번 핑크포니아 러브. 살짝 채도가 빠진 로지 핑크 컬러예요. 3번 앤티크 로드 트립. 로지에 브라운을 살짝 섞은 듯한 밝은 로지 베이지 컬러. 4번 트윙클 플렉스. 핑크 베이스에 핑크와 퍼플 펄이 좀 섞였는데 그 펄들이 다양한 빛을 내서 더욱 매력적인 그런 글리터 컬러예요. 5번 코랄리다 펀치. 포인트 컬러로 써도 너무 예쁠 상큼 코랄 컬러. 6번 로지 드라이브. 톤 다운된 피치 느낌의 그윽한 번트 컬러. 7번 웨이 투 밀키에고. 밀키한 브라운에다가 살짝 핑크 기운이 들어간 부드러운 컬러예요. 8번 브라우니 버샬. 붉은기가 가미된 초코 브라운 컬러인데요. 많이 딥하진 않고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예요.
두 컬러 모두 다 웜쿨 가리지 않고 대중적으로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컬러들이었어요. 그리고 베이스, 음영, 글리터 등 구성이 한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매트 섀도우 위주다 보니까 저처럼 펄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